항상 이렇게 귀엽게 말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의 징그러운 거예요.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 이렇게 약간 중국식, 한국식 믹스한 스타일? Ơi, không ngờ là ngày mình làm video bằng tiếng Hàn cũng đã tới. Thực sự là mình đã khá là xì chét, xỉu ấp xỉu đa về cái video này vì mình không tự tin một chút nào. Nhưng mà mọi người thông cảm cho mình nếu mình làm kiểu có nhiều lỗi sai trong video nha. Mình làm này để luyện tập ít với cả cũng để cho vui nữa. Mong là cả nhà sẽ thích video này. Ok, vậy thì không chần chừ gì nữa, chúng ta hãy cùng đổi ngôn ngữ và vào video luôn thôi. Ok,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예요. 잘 지냈어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날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한국어만 하는 브이로그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 제가 한국어만 사용해보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아직도 한국어에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감이 별로 없어서 이 영상을 찍을 때 너무 떨려요. 진짜 너무너무 떨려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까먹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 3년 넘었는데 이 촬영은 가장 많이 떨리는 촬영인 것 같아요. 그냥 데일리 브이로그를 찍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죠? 브이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왜 오늘은 한국어로 영상을 찍고 싶었는지 설명 좀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 유학생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벌써 4학년인데 솔직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언어는 영어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바로 대학교 다녀야 돼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한국어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평소에 한국어를 쓰는 걸 자주 피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잘 알거든요. 근데 한국어 연습하는 걸 계속 미루고 핑계를 이렇게 하죠. 그냥 영어 쓰면 됐잖아. 난 이미 학교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연습할 시간 없어. 네, 그런 핑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베트남에서 온라인 강의들을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너무 안 써서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국어를 연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한국어 말하기 실력도 연습하고 만약에 구독자분들에게 study motivation 공부 동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에서 많이 실수를 할 건데 좀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비러크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싱! 근데 이거 좀 TMI인데 제가 한국말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예요. 애교도 많고 항상 이렇게 귀엽게 말하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의 징그러운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메이야, 다음에는 그렇게 너무 귀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이렇게 귀엽게 말해요. 지금도 조금 귀엽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도 원래는 좀 귀여운 언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저랑 같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궁금해요. 네, 그냥 TMI예요. 브이로그를 바로 시작하자! Let's go! 저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확인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보고 별로 좋지 않는 습관이지만 습관이 됐어요. 저랑 같은 분도 계시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어색해. 짜잔! 오늘 기분이 좋네요. 긴장하긴 한데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샤워할 거예요. 샤워하는 거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얼굴이 뚱뚱하지 않아요? 제 얼굴이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진짜 뚱뚱하네. 여러분은 샤워를 할 때 무엇을 듣나요? 저는 샤워를 할 때 항상 무언가를 들어야 합니다. 스테프니 수님의 범죄 이야기를 진짜 진짜 좋아해서 스테프니 수님의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주로 켜놓습니다. 널 다 만난 보자는 내 안에 배고가게 피어나는 수 내 아침을 생각해낸 이 감정들은 주 내 입술은 간지럽게 나서 그 이름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머리를 어떻게 하면 예쁠까요? 이렇게? 짠 커피예요. 오늘의 커피 선택은 고드블입니다. 예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셨는데 요즘은 고드블과 카페인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고드블과 더 좋아해요. 이번 학기 시험이 끝나고 드디어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온라인 수업이 했었는데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몸을 돌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저는 예전 방보다 더 높은 방으로 옮겼는데 제 방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이쁘죠? 이 뷰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수업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방이 어때요? 좋아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는 그냥 너무 노래서? 짠! 저는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같이 열어볼까요? 우!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와 알로베라. 이거는 엄청 유명한 제품이죠. 이거는 클렌징 워터 마스크 시트. 마지막에는 토너예요. 오 너무 감사해요. 네이처리퍼블릭은 매우 상징적인 브랜드이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 선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네요. 잘 쓰겠습니다. 전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보겠습니다. 오늘 뭘 볼 거냐면 바로 이 드라마예요. 한국 이름은 그해 우리는? 네. 요즘은 전 이 그해 우리는 드라마에 완전 빠졌어요. 너무 좋아해요. 회사에 같이 봤는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사랑해요. 배우들도 완벽하고 스토리도 흥미롭고 드라마 비주얼도 미쳤습니다. 다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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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나자고 한 것도 걔가 먼저였을걸? 그때 걔가 데이트했을 때 정신 차리고 도망갔었어야 했는데. 저는 최유진과 김다미를 너무 사랑해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둘이 그냥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돼서 전 요즘은 빈트레스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메이크업 스타일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 이렇게 약간 중국식 한국식 믹스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제가 블링블링 메이크업 좋아하거든요. 귀여운데 섹시한 스타일. 하나 둘 셋. 이거는 제 메이크업 파우치예요. 대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쉬신 바르기 전에 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베라 수팅 젤을 사용해서 피부를 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유기농 알로에베라를 91%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얼굴, 몸, 손, 손톱, 머리카락까지 다양한 범위의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 있어 필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감이 있어서 바르고 나면 시원하고 피부가 잠잠해져요. 전 좀 많이 바랐는데도 피부에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한 제품 안에 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많이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transformation TikTok 비디오가 너무 좋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on those days that you don't feel that confident or fearless or powerful like you did out there? Pretend. Fake it? Yeah. Until we make it? I mean, why not? 이 화장이 저한테 어울리나요?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은데 역시 연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메이크업을 연습하다 보면 제가 메이크업을 잘하는 날이 꼭 올 거겠죠? 여러분, 제 카메라 패턴이 다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핸드폰으로 찍을 거예요, 브이로그를. 근데 핸드폰으로 찍기 괜찮대요? 그죠. 어차피 밖에 카메라 가지고 가는 게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핸드폰 더 편해요. 지금 해야 할 일 좀 있어서 일단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날 거예요. 오케이, 같이 가자.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와 일을 하기 위해 커피숍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베트남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대 때문에 요즘은 커피숍에 자주 못 가게 돼요. 오랜만에 커피숍에서 일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중국 음식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먹었어요. 먹은 후에 우리가 같이 사진 좀 찍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원래 필름 사진 찍고 싶은데 모두 다 필름 카메라가 없어서 그냥 핸드폰 앱으로 찍었어요. 사진 어떻게 나온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집에 왔네요. 하, 너무 배불러서 졸려요. 그냥 바로 자고 싶은데 화장도 치우고 샤워하고 스킨케어도 좀 해야 돼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피부가 엄청 깨끗한지 항상 확인해야 해요. 안 그러면 피부가 여드름 생길 거예요. 이제 네이처리퍼블릭의 클렌징 워터로 메이크업을 치우겠습니다. 이 클렌징 워터가 제 얼굴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세안이 잘 돼요. 눈도 잘 닦이고 입술도 잘 닦이고 피부에도 엄청 순해요. 제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데 이 클렌저를 사용하면 자극거리지 않고 전혀 건조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크기는 크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 같은 학생분들에게 아주 추천합니다. 와, 샤워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샤워하고 침대에 나오는 게 엄청 릴락싱해요. 원래는 이 시간에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학기가 다 끝나서 조금 길이라서 편하게 있어도 되겠죠? 저는 그의 의리는 좀 보고 곧 잘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별거 안 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솔직히 이게 제 평소 일생이에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다면 앞으로 한국어로 더 많은 영상 찍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